농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밥상이 됩니다. 밥상은 우리 가족의 가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밥상이 있어서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광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한 종량제 봉투 사용과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생활 쓰레기를 일몰 후 다음날 6시 전에 배출하여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노른골 청정광주 선포문. 우리 광주 시민 모두는 제18회 광주 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깨끗하고 살고 싶은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노른골 청정 광주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의 날 기념식을 시작하기 전에 광주시 홍보대사로 새로 위촉되신 김병찬 아나운서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위촉장 김병찬 귀하를 광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시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광주시장 신동헌. 도민의 그 축하의 마음도 함께 와 있습니다. 18번째 광주시민날을 위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우리 광주시민 여러분께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봤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18번째 광주시민날 우리 13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팔당상수원보호지역, 군사보호구역 등 각종의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우리 광주시는 경기도의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입니다. 광주시가 그동안 수도권 주민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러왔지만 그에 따른 보상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경기도가 가는 길은 모두 공정함을 향합니다. 이제 경기도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광주시의 내일에 함께하겠습니다. 특별서 장민구,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입니다. 경기도지사 표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박수를 담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술 유공 표창 한국예총 광주시지회 회장 이상호 역시 도지사 표창입니다. 자 차렷 여러분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경례 자랑스럽습니다. 오포업체육회 상임부회장 이동수,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시정발전에 기한 유공자입니다. 이동수님 시장표창입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상 잘 받겠습니다. 차렷 경례 박수! 회장님 역시 소병훈 의원께서 표창합니다. 더불어 지역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오! 경례 합니다.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국회의원 임종성 고맙습니다. 네, 우리 송종진 하려 경례.
호읍 주민자치위원회 김동범 시민과 함께하는 밝은 의정 구현의 기한 유공자입니다. 광주시의회 의장 박현철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자려 박수 환호성과 함께 크게 보내십시오. 경례. 와, 축하합니다. 밥상 문화 축제하고 이렇게 겹쳐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광주시청 광장에 이렇게 모이셨는데 제18회 광주시민의 날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기빈 여러분, 오늘은 시 승격 이후 18번째 도를 맞는 시민의 날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38만 광주시민 한 분 한 분께 먼저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제가 힘을 합친다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광주로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함께 실행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18번째 맞이하는 우리 광주시 광주 시민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을 기념해서 열리는 오늘 행복밥상 문화축제, 정말 이 부분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밥상 예절이라고 많이들 하죠. 저희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와 또 아버님과 또 이 자식들이 함께 밥상에서 예절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도 오늘같이 행복한 밥상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8번째 맞이한 시민의 날을 38만 광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시 의회가 시민 여러분에게 시민중심 열린의회가 되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광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날과 더불어서 밥상 문화 협회를 시작했는데요. 감회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취임 100일이 아직 전인데. 제가 오늘 그 취임 90일째인데요. 정말 우리 저 광주시청 광장에서 우리 광주 시민 2천여 명과 함께 밥상 문화 축제를 개최에 대해서 너무 기쁩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 오셔서 지금 음식을 즐기고 있는데요. 사실 밥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그 밥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 광주 시민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밥상을 통해서 구현시키고 우리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행복밥상 축제 이게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최고의 맛있고 멋있고 행복한 밥상,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이런 밥상 문화 축제 통해서 우리 광주 시민들이 정말 행복을 함께 나누고 이웃과 소통하고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행복밥상 문화 축제인데요. 그 앞에 붙어 있는 게 제1의 자연체라는 게 우리 광주시에서 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대표하는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를 널리 홍보하고 그다음에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또 만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만든 이 밥상 문화 축제인 만큼 이 축제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또 노력할 것이고 오늘 와서 보셨겠지만 정말로 많은 시민들이 행복하게 참여하는 것 같아서 다음번에는 더 시민들이 행복하게 밥문화 축제의 1회를 맞이하면서 도지사 표창을 받으셨어요. 창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무대를 등장합니다. 박수 주세요. 문화예술 광주의 많은 예술인 단체가 네, 여러분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저 심사평가단 10명이나 명예 심사원 1명이 돌아다니면서 평가해서 최고의 행복 밥상 가족을 선정하고 있으니까 돌아다니시면 누구도 이렇게 웅성웅성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평가단 생각하시고 이렇게 쌈도 한번 주시고 좀 멀도 주시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